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좋은 정글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친구는 상대 블루를 빠르게 빼먹을 수 있고 풀캠프를 돈 다음 바이게를 먹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고라니가 뛰어나왔네요.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카이팅을 하다가 풀로 도망간 다음 WQ로 죽여버렸습니다. 거의 똥과 오줌의 대결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애니비아가 대놓고 트롤링 중이라 바텀을 막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원딜까지 데려갔습니다. 누누가 눈덩이를 굴리면서 오네요. 피흡하기 전에 딜로 찍어 누르고 급하게 라인에 복귀한 루시안도 궁을 못 맞춰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잡았네요. 릴리아가 급하게 백업을 오는군요. 풀로 도망가길래 쫓아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번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눈덩이는 아래로 움직여서 피해주고 깔끔하게 잡았네요. 이렇게 유유히 집에 가는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아까 저를 죽인 녀석을 잡으러 왔습니다. 당하고만 살 순 없잖아요. 이번에 탑에 싸움이 났습니다. 다리우스는 괴물이니까 빠르게 누누부터 잡아주고 다리우스가 궁 쓰기 전에 빠르게 죽여줬습니다. 우리 미드가 위기에 놓였네요. 궁으로 살짝 상대를 위협한 다음 타워로 끌어들여서 다 잡아줬어요. 원딜끼리 영혼의 맞다이를 했는데 역시나 우리 팀이 졌습니다. 마무린 제가 하도록 할게요. 겁나 잘 큰 다리가 저를 잡으러 옵니다. 하지만 뚜벅이가 붙지도 못하게 비전으로 카이팅하면서 죽여줬어요. 애니비안은 게임을 안하고 계속 트롤링을 하고 있지만 이 다리우스만 어떻게 막아본다면 할만합니다. 애니비안 아직도 회작 중이네요. 아니 근데 조금 왜 이렇게 빨라. 누누가 갑자기 부시에서 나왔네요. 궁을 먼저 쓴 다음 루시안 궁은 빠르게 프렌드 실드로 막아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아칼리한테 합류해주겠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알아서 저한테 와주네요. 덕분에 풀까지 아꼈습니다. 다리우스가 눈에 불을 켜고 뛰어오는데 귀엽기만 합니다. 카이팅하면서 혼내줬어요. 날뛰는 사일까지 잡아주고 뚱뚱한 누누까지 잡아버리면서 게임에 승리했습니다. 죄죄!